다시 한번 확인하자. 손기술 좋은 여자 vs 입구가 좁은 여자. 네. 그럼 밸런스 게임 오랜만에 해볼게요. 전자녀 다섯 개입니다. 물어보시고 싶으신 거 물어보세요. 시작할게요. 시작. 좀 박수 치면서 포옹해 줄 것 같은데. vs 대장 내시경 8만 번 하기. 8만 대장경 끝까지 읽기 vs 대장 내시경 8만 번 하기. 대장 내시경이 수면 내시경이에요? 아니면은 수면 내시경이 아니에요? 8만 번 하면은 일단은 근데 수면 내시경 해도 거의 죽은 상태일 거 아니야. 그냥 8만 대장경을 끝까지 읽을게요. 49 근무를 할게. 물 안 내리는 여친 vs 똥싸고 물은 내리는데 항상 막혀서 맨날 끌어달라는 여친. 아 진짜 개빡치게 하는 여친이긴 한데. 일단 똥을 집에서 싸는 것 자체가 개빡쳐. 네 집에서 싸고 오라고 하고 싶은데 똥을 싸고 물 안 내리면은 바로 진짜 헤어질 것 같아요. 근데 똥 싸고 물은 내리는데 항상 막힌다고요? 막혀서 뚫어달라고 한다고? 아씨 물은 내렸는데 아무튼 막혀있으면 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차라리 똥 싸고 물 안 내리는 여친 할게요. 내가 그냥 내려주면 안 막힐 거 아니야. 그치? 평생 커피 한 먹기 vs 평생 홍삼 한 먹기. 둘 다 어려운데.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는 거야? 그럼 평생 커피 안 먹기를 고를게요. 내 옷 속에 여친 손 vs 내 속옷 속에 여친 손. 내 옷 속에 여친 손 할게요. 속옷은 간지러울 것 같아요. 소리 안 내는 여친 vs 안 움직이는 여친. 소리 안 내는 여친 vs 안 움직이는 여친. 아씨 둘 다. 안 움직이는 여친. 소리 안 내는 저는 안 노력을 하지 않군. 안는군. 안 움직이는 여친을 선택할. 사생활 노출 vs 노출로 생활. 자 사생활 노출 vs 노출로 생활. 그냥 차라리 사생활 노출 되는 게 낫겠다. 친엄마 있는 집에 여친과의 디귿 비읍 vs 여친 어머니 있는 집에 디귿 비읍. 친엄마 있는 집에서 여친과 뜨밤. 여친 어머니 있는 집에서 뜨밤. 여친 어머니 있는 집에서 뜨밤 할게요. 침대에 눕히기 vs 눕힘 당하기. 침대에 눕히기 vs 눕힘 당하기. 눕힘 당하기? 남이 하는 거 보기 vs 내가 하는 거 남이 보기. 남이 하는 거 무슨 남이야 자파점의 기적도 아니고 남이 하는 거 보기 vs 내가 하는 거 남이 보기.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남이 하는 거를 볼게요 차라리. 와 저렇게도 할 수 있군 이렇게. 여친 아빠랑 목욕탕 가서 때 밀어드리기 vs 요가복 입고 여친 엄마랑 필라테스 1대2 수업 받기. 저는 그냥 여친 아빠랑 목욕탕 가서 때 밀어드릴게요. 다시 네. 한번 확인하자. 손기술 좋은 여자 vs 입구가 좁은 여자. 네? 손기술이 좋은 여자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은 절벽인데 엉덩이가 국보급인 애인 vs 가슴은 D컵인데 엉덩이가 아예 없는 애인. 가슴은 절벽인데 엉덩이가 국보급인 애인. 가슴은 D컵인데 엉덩이가 아예 없는 애인. 저는 사실 그 엉짱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미두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엉덩이가 국보급인 애인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vs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vs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저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요. 탈주범이 되어 돌아온 절친 숨겨준다 vs 신고한다. 탈주범이 되어 그러니까 뭐 때문에 탈주를 했는지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신고 바로 때립니다. 뭐야 야 얼른 들어와 얼른 들어와. 근데 경찰서죠? 키스 5분 vs 뽀뽀 무제한. 키스 5분 vs 뽀뽀 무제한. 전 뽀뽀 무제한 선택할게요. 5분은 너무 짧다. 키스는 키스 5분보다는 뽀뽀를 계속하는 게 나. 저는 외국 사람도 아닌데. 숨겨진 자식이 있는 애인 vs 이혼 3번 한 애인. 숨겨진 자식이 있는 애인 vs 이혼 3번 한 애인. 이혼 3번 한 숨겨진 자식. 아 자식은 안 되겠어. 이혼 3번 한 애인 할게요. 어차피 사실 결혼이라는 것도 연애랑 사실 똑같은 거니까 그 식만 올렸지 사실 똑같으니까 뭐. 10원짜리 동전으로 500만원 받기 vs 지폐로 50만원 받기. 10원짜리 동전으로 500만원 받기 vs 지폐로 50만원 받기. 10원짜리 동전으로 500만원 받아서 제가 열심히 하루 정도 일하면은 450, 1당이 450이잖아요 그쵸? 10원짜리 제가 잘 정리해서 500만원으로 환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웅님이 말하는데 핸드폰 하면서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여친 vs 말 할 때마다 내가 무슨 얘기했게? 라고 물어보는 여친. 말하는데 핸드폰 하면서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여친 vs 말할 때마다 내가 무슨 얘기했게? 물어보는 여친.
아, 둘 다 열받는데. 핸드폰 듣는 둥 마는 둥은 빡치니까 말할 때마다 내가 무슨 얘기할게. 자기야 오늘 날씨 좋지? 응. 내가 무슨 얘기할게. 그러면 근데 너무 화날 것 같은데. 차라리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이렇게 말할 때마다 그러면 빡칠 것 같은데. 오늘 뭐 먹을래? 나는 돈까스. 내가 무슨 얘기? 이렇게 때려버리고. 그렇게 따졌을 때는 말하는데 핸드폰 하면서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여친이 좋을 것 같아. 겨울 에어컨 vs 여름 히터. 겨울 에어컨 vs 여름 히터 선택하셨는데 저는 겨울 에어컨 할게요. 예. 포펜 vs 신월동. 포펜 vs 신월동. 포펜이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밸런스 게임이었어요. 재밌었어요. 난 단지 너 하나뿐이야.